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겠지만 강원도는 빗 또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산지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여있는 가운데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mm, 제주도 외에 20에서 70mm,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에 50에서 100mm, 많게는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 북부, 제주도 산지에 100mm 이상, 강원 영동 북부에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강원 북부 동해안, 강원 남부 내륙에 1에서 5cm, 강원 중북부 내륙, 강원 남부 산지에 2에서 7cm,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10에서 30cm, 중부 산지에 40cm 이상, 북부 산지에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15도, 낮 기온은 3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은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주말부터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습니다. 한편 일부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전라 해안과 경남 해안은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